아 빨리 찾네 좀. 야, 저거 솔직히 퇴장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야 저건 진짜 퇴장 나갈 수도 있어 저거는 2차로. 야 VAR이야. 와 VAR 들어왔어. 저 다이렉트 퇴장에 대한 VAR거든. VAR입니다. 아니 당연히 손흥민이 인수성에서는 아닌데 제3자가 봤을 때 미디어가 저렇게 난리치면은 저거는 진짜 발로 찬 것처럼.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 비디오만 봤을 땐 저러니까. 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다. 야 이거는 진짜 손흥민 한 시즌에 파울 퇴장 두 번 당한 적이 없는데. 오! 아 퇴장이다! 와! 봐! 저기 오해를 산다니까! 저기 오해를 산다니까! 아. 그러니까 저게 불필요한 동작이야! 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꼴닷컴 코리아의 혁혜입니다. 제 옆에는 꼴닷컴 코리아 편집자 말팀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019-2020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첼시의 경기가 방금 막 끝났습니다. 네. 무리뉴 더비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결과는 첼시가 2-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뭐 예상과는 다르게 약간 뭐 일방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원정팀 첼시가 아주 그냥 기분 좋은 2-0 승리를 거뒀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오늘 경기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또 람파드 감독이 많은 걸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람파드 감독이 일단 뭐 무리뉴 감독 워낙에 잘 아는 사이고 일단 뭐 지금까지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토트넘이 구사했던 그런 전술들에 대한 파악이 아주 완벽하게 됐다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도 역시나 토트넘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수비 불안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뭐 일단 뭐 수비 불안도 불안인데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골이 첫 번째 골은 뭐 수비 약간 뭐 저희 누구냐 오리의 실수로 실수보다 이제 커버가 늦은 것 때문에 뭐 골을 좀 먹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실점 장면은 페널티킥이었는데 페널티킥 내주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 그렇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그렇게 좀 저는 가자니가 선수의 좀 실수. 손을 쓸 수 있었지만 발이 먼저 나가면서 헛발질. 야, 저거 이후에 가격. 저 이제 거의 분데스리가 그 로고 같지 않나? 로고랑 똑같네 지금.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 경기 전에도 맨유 전에도 데야 선수의 실수가 있었거든요. 맨유 아 이제 골키퍼 포지션에 오늘 실수가 많지 않았나? 골키퍼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이제 지금 많이 이슈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윌리안이 PK를 얻어내면서 2-0으로 2-0으로 골 넣고 그 이후에 후반전 61분에 그러니까 경기 61분에 손흥민 선수가 VAR로 판독 끝에 퇴장을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습니다.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는데 그게 이제 뭐 첼시 수비수 루디거와의 볼 경합 이제 끝나고 네. 약간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 발길질 가격을 했다를 해서 이제 루디거 가슴에 그 부 쪽에 맞으면서 그게 사실 뭐 큰 가격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약간 불필요한 에디셔널 한 뭐 행동이었기 때문에 뭐 심판진은 일단 VAR 판독 끝에 퇴장이다 다이렉트 퇴장을 줬고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주심도 뭐 이렇게 파울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일단 뭐 파울이라는 것 보다는 인지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그 후속 장면이 있었는지 보긴 봤지만 그게 이제 뭐 큰 그 가격인지에 대한 거는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일단 첼시 선수들이 항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VAR까지 간 이후에 이제 여러 각도에서 확인을 해보니 뭐 충분히 이거는 불필요한 장면이었고 뭐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좀 이제 불명예스러운 기록이긴 하지만 2019년에 그쵸? 다이렉트 네. 퇴장을 뭐 지난 시즌 것까지 포함하면 퇴장 네. 다이렉트 퇴장인가 그게 뭐 그렇죠 옐로 카드는 네. 기억이 안 되고 퇴장 자체를 2019년 한 해 동안 칼린더 기준으로 네. 세 번 당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쵸. 그 기록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최다 2019년 기준으로는 최다 퇴장이라고 지금 기록이 남았어요. 어쨌든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그쵸. 뭐 보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정당하다고 정당한 퇴장 판정이라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우리도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어쨌든 판정 심판 판정은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게 이제 뭐 고의로 한 것처럼은 절대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뭐 상대 선수가 가격을 입은 거는 확실한 거니까. 네,
제일 아쉬웠던 건 뭐 손흥민 선수 그러겠고 본인의 퇴장으로 인해 팀이 이제 따라갈 그런 원동력을 상승 그 동력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손흥민 선수는 뭐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자신보다는 팀을 위한 선수인데 일단 팀이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퇴장으로 인해서 이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추격에 뭐 의지가 좀 많이 꺾인 그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퇴장보다도 일단 뭐 팀에 해를 끼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이 손흥민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과정에서 좀 경기장 내에서 조금은 불미스러운 이슈가 있었죠. 예. 그게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일단 토트넘 팬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그 손흥민 선수랑 직접적인 그런 판정에 퇴장 판정에 이제 연관이 있던 선수가 리디거 선수인데 리디거 선수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헐리우드 액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퇴장이 너네가 이끈 거다. 그런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지금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종차별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계속 그렇고 그 손흥민 퇴장 이후에 리디거를 향한 인종차별 구호나 이런 것들이 계속 토트넘 팬들 관중 선수에 나오다 보니 일단 구단 관계자가 직접 구단 그 스타디움 그 안내 방송으로 인종차별 행위는 이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라는 방송을 지금 계속 경기 끝날 때까지 수차례 지금 방송을 내보냈다고 해요. 아 그런 점이 이제 조금은 아쉬운 거예요.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계속 축구 내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그렇죠. 토트넘에도 이제 리디거 선수와 같이 이제 흑인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선수들이 당연히 있고 뭐 어느 팀에 다 있는데 글로벌 한 축구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토트넘 팬들도 너무 아쉬운 거는 이해를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뭐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오늘 무리뉴 더비로 이제 경기력으로 많은 이슈와 그다음에 또 재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경기력이 아닌 이제 좀 다른 이슈들이 좀 생겼다라는 점이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첼시전에서는 뭐 승점을 또 3점 따가면서 4위권을 좀 확고히 하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기존에 부진했던 팀의 최근의 일정에서 최근의 전적에서 오늘 승리를 통해 또 반전을 기할 수 있는 첼시였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통해 한 번 더 강팀과의 대결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있다라는. 네,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 지금 리그에서 1패만 거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뭐 오늘 경기에서 첼시한테 패하면서 약간 이제 자신들과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패한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싱데이가 펼쳐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해서 재밌는 경기 저희도 전달해줄 수 있게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경기는 첼시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후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토크는 좀 너무 중계 모드로 갔네? 나 오늘 중계 모드였어. 분위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조금 저희가 웃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딱딱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축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팀과 그리고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